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오늘 저한테 택배가 왔어요. 이 택배가 뭔지 아세요? 궁금하면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무엇을 샀냐면요. 룩스패드 21을 샀어요. 한국에서는 한 본체만 7만 원에 살수 있는데 저는 중국 타오바오를 이용했어요. 타오바오에서는 178이면 한 3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배송비 포함해서 하니까 한 4만 5천 원 정도 들었어요. 자,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 짠! 이렇게 룩스 패드가 왔고요. 요거는 요 배터리인 것 같아요. 와! 이게 그 카메라 배터리랑 배터리 충전하는 거. 이거는 고정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왔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이 돼지코 온게 110V 짜리인데, 이거와 다시 바꿔서 낄수 있는 변압기 사면 돼요. 여기에 다 이게 자그마한 LED가 있습니다. 뒤에는 여기 온도 조절이에요. 이게 색이 높을수록 밝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봐야겠어요. 지금 충전이 두 개밖에 안 되어있네요. 좀 헐렁하네요, 배터리가. 오, 눈이 좀 부시네요. 이게 약간 따뜻한 조명. 이게 약간 차가운 조명인데요. 노란색 불빛으로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고요. 뷰티 제품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이런 조명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앞으로 이거의 활용도를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둡게 밝게. 그럼 여기서 리뷰 마치고요.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리뷰를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룩스패드였습니다. 그럼 안녕.